첫 번째로 가볼 곳은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양 외화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이 시작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광양 외화마을인데요. 역시나 올해도 아름다운 매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시간 소식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3월 9일부터 축제가 열리는데 한 주 전에 방문해도 충분히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화가 만개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실시간 상황을 찾아보시고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방문했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곳이고 봄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끝 해남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해남에도 역시 보혜 매실농원이 있어서 매화를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보혜 매실농원이 조금은 부지가 작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매화를 가득 즐길 수가 있어서 매화 보실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고요. 조금 더 3월 중순에 방문하시면 저는 설화다원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남에 녹차밭이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 3월 중순쯤에 방문하시면 목련이 가득 핀 이 설화다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녹차밭과 목련의 아름다운 조화가 정말 괜찮아서 이 숨겨진 설화다원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해 보겠고요. 아무래도 봄이 가장 빨리 오는 해남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말이 되면 남해도 역시 봄을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남해에는 다랭이논에 입힌 유채꽃을 즐기러 간다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바다와 함께 보이는 유채꽃들이 특히나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랭이 마을 뿐만 아니라 두모 마을에 방문하셔도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가득한 유채꽃을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시기를 잘 맞춰 가신다면 벚꽃과 함께 유채꽃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남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에는 임진성, 노량공원 등 유채꽃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유채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3월 말에 남해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이 되면 또 다른 노란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산, 수사고택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수선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추사고택은 봄에 종합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아름다운 봄꽃들을 가득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멋진 여행지입니다. 특히 뒤쪽으로 가시면 매화와 수선화와 어우러지는 공간이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택에서 벗어나 뒤쪽으로 더 가시면 수선화를 가득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랗게 매력적인 수선화를 가득 즐길 수 있으니까 고택 뒤로도 가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예산의 추사고택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선화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은 서산의 유기방 가옥인데요. 이 유기방 가옥도 역시 3월 말에 늦으면 4월 초에 방문하시면 정말 넓게 심어져 있는 수선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기방 가옥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니까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래야 많은 방문객이 없이 사진 찍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이 되면 벚꽃들이 피어날 시즌인데요. 제가 소개할 곳은 정말 숨겨진 벚꽃 명소입니다. 경남 고성에 벚꽃 십리길이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소여서 드라이브로 벚꽃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길에 차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달리는 동안 이 벚꽃 터널을 달리는 기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몇 번을 왕복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벚꽃 로드였습니다. 이번 봄에 벚꽃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고성의 심리 벚꽃길을 한번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에 남산공원이 있는데요. 마치 청춘만화에 나올 것 같은 벚꽃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남산공원도 역시 안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 걸으면서 벚꽃을 즐기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특히 이 계단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정말 벚꽃 명소로 남길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고성의 벚꽃 명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곳 사천의 선진리성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선진리성도 이 안에 벚꽃이 빽빽하게 가득 정말 많이 심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벚꽃 명소입니다. 선진리성은 특히 뭐 주차하기도 좋고 즐기기도 너무 넓어서 좋기 때문에 저는 사천에 벚꽃을 즐기러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사진 포인트도 너무 많고 즐길 수 있는 벚꽃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사천에 선진리성도 벚꽃 포인트로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비토섬은 벚꽃 드라이브하기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비토섬 길에는 벚꽃 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서 드라이브하면서 벚꽃을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요. 또 달리다 보면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바다와 함께 벚꽃을 즐기면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비토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느덧 봄도 벌써 찾아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실시간으로 빠른 여행지 소식과 추천 여행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